자,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제1회 2부리그입니다. 드디어 4강전이 됐습니다. 이제는 1부리거들의 경기가 됐어요. 자, 꿀잼입니다. 크롬님을, 신호수님을 꺾고 크롬님을 꺾고 자, 오늘 여기까지 와있는데요. 자, 영균인가 또 여기서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됐죠. 자, 영균이 오늘 시작이 아주 좋았습니다. 16강 아주 부전승으로 올라오면서 그러나 유레카라는 강한 상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간 트래퍼가 아닌가라는 사쿠라 이루카의 조합, 그리고 또 미후네와 또 뭐 기타 뭐 서포터들 이런 조합을 보여주면서 진짜 정말 놀랄 놓잖아. 와, 그런 경기를 보여준, 무엇보다 서포터를 너무나도 잘 피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아, 자막이요? 바꾸겠고, 오늘 과연 여기서 4강전 쿨잼과 영규님이 붙으면 누가 이길지 보도록 합시다. 레디 해주시면 경기 가겠습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캐릭터 픽하고요. 해서 한 3시간 했더니 달다 달어 두유가. 오우, 야, 영규님 지금 무슨 조합이죠? 자, 린과 어린 이노. 아, 이노도 사실 트래퍼죠. 애니에서도 그렇거든요. 쿨잼님은 윤회한 만화경 사륜한 사스케와 서포터로는 이타치입니다. 그쵸? 자, 쿠잼님은 가장 많이 고르는 그런 캐릭터와 서포터를 지금 골라주셨고요. 자, 봅시다. 어우, 야. 오, 야, 쿨잼 역시. 괜히 내가 4강 온 게 아니다. 야, 이거 영규님 안 통할 것 같은데, 쿨잼님한테? 느낌상? 리더 체인지 좋아. 리더 체인지 아주 좋고, 지금. 물론 저게 굉장히 단순한 동작이긴 한데, 아니, 영규님 왜 도대체 이 캐릭터를, 아, 저거 하나 때문에. 아, 제가 볼 때는 좀 길게 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길게 본 게 아닌가. 산미 각성 때문에 린을 넣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서서히 지금 알아요. 상대가 어떻게 잡기를 쓰려는지, 사스케가 나오면 일단 잡기를 쓴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빨리 잃었었던 피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도 영균이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영균이 몰랐기 때문에 쿨제님이 잘 밀었단 말이죠. 근데 영균님이 진짜 잘하는 점은 이분도 진짜 상대 맞춤 플레이 진짜 잘해.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상황이. 저런 식으로 달려드는데 서포터 화도 안 맞고 바꿔치기 다 뺐죠 지금 쿨잼. 자자자자,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정도 데미지도 안 입고. 자, 갑니다. 자, 가득 깼어요. 자, 들어가는 영균. 아, 그러나 화도 맞았고요. 좋아요. 야, 쿨잼 조심해야 돼 지금. 그러나 역시 카운터. 자, 영균님 지금 무조건 카운터, 무조건 쳐야 돼. 카운터, 카운터 빗나갔어요. 좋아요. 드디어 쿨잼 타이밍 왔어요. 자, 아, 공중 괜히 떴다가 지금 잡아먹혔죠. 그러나 지금 이노로 지금 이득 많이 받고 영균 어느정도. 자, 양쪽 다 바꿔치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카운터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 지금 영균님 카운터 미스가 지금 되게 크거든요. 자, 이건 쿨잼 갈 수 있습니다. 화든 좋고요, 잘 때려주고요. 자, 이건 차크라 쳐야겠죠 쿨잼. 자, 까마귀 대시 막혔습니다. 카우! 야! 만약에 이거, 자, 이거는 그렇게 세지 않아. 자, 이걸 쓰고 영균이 바꿔치기 찰 때까지 버텨낼 수 있다면 이 경기는 모릅니다. 거기까지 버텨낼 수, 영균 바꿔치기 찰 때까지 버텨냈어요. 자, 그러나, 자, 야, 카운터 정말 좋아요 지금 영균. 사스케 잡기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나 여전히 재력이 없. 와, 지금 거의 역전 일본 직전까지 갔었어. 진짜 역전 일본 직전까지 갔었던 영균. 굉장히 몰렸던 순간 정말 잘했습니다.
자, 우리 쿨잼님 좀 여유를 지금 부리면 안 될 것 같아, 이제는. 어, 자, 이제 곧 있으면 자신도 다운이 될 거란 말이죠. 이제는, 어, 그쵸. 아, 지금 너무 하는 거 없는데. 자, 그러나 뭐 불리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조금이지만 유리합니다. 조금이라서 문제지 유리해요. 아이템 상황으로 봤을 때도 쿨잼님이 좋은 게 가드 클래시가 두 개 남아있는데 영균이 방금 마지막 하나였거든요. 그조차도 지금 빗나갔어요. 하지만 통나무 정의 구현은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게 크고요. 자, 이타치 들어오고요. 카운터! 자, 계속해서 지금 함정을 파놓으면서 들어... 아니죠, 이건 쿨잼님, 이건 아니죠. 쿨잼님 뭐하는 거야 지금. 서비스 이렇게 왜 이렇게 좋아가지고 이름 린 좋아해? 이런 서비스는 아니지. 자, 지금 약간 쿨잼님도 좀 지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어, 너무 지금 상대가 바꿔치기 없다고 너무 어, 아닙니다. 어, 자, 좋아요. 자, 둘 다 바꿔치기 하나 있고요. 아, 이제는 지금 안 해. 저기서 지금 저기서 소용돌이를 쓸 건 알고 일부러 지금 아우, 어? 이건 무조건 각성가야지. 그렇지, 이건 망설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좋은데. 이거는 상대가 아무리 바꿔치기거나 카운터 있거나 이기는 게 삽니다. 삼미 짱짱, 삼미 왔어요. 뿌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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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뿌쭈뿌. 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쿨잼님 썰리고도 남아요. 육신이 갈기갈기 찢어서도.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능지 처참 당한다고. 아, 수고하셨습니다 쿨잼님. 어, 그러나 카운터 이노. 아, 이건 이노가 마무리해내네요. 아, 지금은 어, 산미와 이노의 합작이었습니다. 완벽한 캐릭터의 조합이었어. 왜 린과 이노를 골랐는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 전술의 중요성이었고. 아, 그리고 쿨잼님은 이거는, 아,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게, 산미 각성만 안 가게 했으면 앉을만한 경기일 수도 있었어, 지금은 충분히. 아, 근데 진짜 이노의 그 인수도 너무 까다로웠지만 쿨잼님 마지막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정말 까다로웠던 거는 이제 산미가 너무 까다로웠죠. 산미를 각성하게끔 했으면 안 됐었거든요. 아, 정말 아쉽네요 이거는. 아, 그러나 어, 아직 모든 경기를 내준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경기로 가도록 하지요. 아, 내 개인적으로 산미가 내 주캐잖아. 그러다 보니까 산미가 나오니까 순간 주체를 못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반가워서 막. 어. 아, 지금 뭐 이상한 카드를 고르고 있어요. 어, 좀 보여줘버렸네. 자, 먼저 1승을 갖고 온 영규님은 사쿠라 히나타를 서버터로 넣어줬고요. 자, 쿨잼님은 가하라에 어, 서포터로는 아빠를 넣었습니다. 카즈카게. 지금 보니까 영규님 코스튬이 아주 좋아요. 저게 다 돈 결제란 말이죠. 이로써 밝혀지는 거는 나는 저거 리그에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나는 덕질을 했고, 나는 돈을 썼고, 여기에 나는 더 크고. 어, 덕밍아웃 추가 DLC를 샀어요. 자, 근데 지금 어우, 야, 저렇게 다 하면 안 돼요 쿨잼이. 지금 히나타의, 그렇죠, 저 오늘 히나타 캐릭터 리뷰도 했는데 상당히 까다롭죠 서버터로서는. 저게 8개 공장인데 연달아 3타 정도를 날리는데 까다롭. 어우, 좋아요 쿨잼, 좋아요.
자, 둘 다 바꿔치기 많긴 한데. 자, 구재민도 많이 따라왔고요. 아, 카운터 좋아요. 자, 쿠제님 바꿔지기 많습니다. 이거 좀 나가야 돼요. 어, 뭐 지금 카운터 맞았나요 지금? 그러네요. 아, 야, 진짜. 어, 카운터 정말 미쳤네. 아니 얼마나 쿠제님이 지금 화가 났으면은 가만히 좀 있으라고 가드 클래시 아이템을 썼어 지금. 어, 카운터를 너무 때리니까 지금 빡친 거죠 지금 솔직히. 자, 좋습니다 쿠제님. 화가 날만합니다 지금. 아, 잡기 좋아요. 서포터로 지금 인솔 발동해놓고 상대 가드를 유도시켜놓고 가드한 상태에서 잡기 판정이 상이기 때문에 잡기를 넣어주는 영균 좋고. 야, 지금 뭐야, 또 인솔 데미지 들어갔어요. 영균 좋아요. 사쿠라 인솔 들어간 것 같은데. 자, 쿨잼 바꿔지 많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야 돼. 여기서 끝내야 돼. 여기서 무조건 가면 돼. 쿨잼 자크라 대시로 가면 안 돼. 자크라 대시로 가면 저 녀석에겐 카운터를 맞을 거야. 그렇지! 마무리해! 아, 야, 쿨잼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지금 정말 차크라 대시 안 한 거는 정말 옳은 판단이었어요. 정말 옳은 판단이었어, 차크라 대시 안 한 거는. 정말 옳은 판단이었어요. 어. 자, 여기서 조금이라도 흠집 내면 이득이에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흠집 내야 돼. 바꿔치기 무조건 쓰면서 뭐 서포터 아끼지 말고, 조금이라도 흠집 내,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자, 카운터 실수까지 이득이죠 쿨잼 입장에서. 가드까지 깨주고요. 아, 그러나 뒤에 있는 서포트 히나타가 아, 사쿠라를 지켜줬네요. 일부러 지금 8개공장 서포터를 넣은 것 같죠. 굉장히 까다롭게끔 계속해서 연타를 들어가니까 한타를 피했다고 해서 저게 끝이 아니라는 거를 서포터로 지금 보여주는 거고. 좋습니다. 자, 이제는 둘 다 원다운까지 다 됐기 때문에 최종전입니다. 자, 여기서 쿨잼님 지면 더 이상 답이 없어요. 무조건 따내야 되는 그런 판입니다. 가라, 리치가 긴데 맞지 않았어요. 너무 리치가 기니까 저기서 일부러 평타에 쓴 건데. 어, 리치가 길긴 하지만 저기서까지 다 하면 사기고. 자, 영균 바꿔주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일부러 좀 카운터 치려 유도했는데 카운터 못 쳤고, 영균. 자, 가을 한번 뒤 한번 따주면서. 야, 쿨잼 2단 점프 좋았어요, 지금. 카운터 맞았죠. 그니까 이게 그겁니다. 자신이 딱 생각했을 때 상대가 불리하다 이러면 가야 되는데, 그걸 계속 버텨내고 있어요, 영균님이. 카운터라든지 뭐든. 이거 보세요, 지금. 지금 영균이 바꿔지 보입니까? 이기고 있잖아. 지고 있었는데, 져서 불리하니까 상대가 불리해서 쿨잼님이 들어갔는데 이거 카운터 맞고 상대가 이미 바꿔주고 다 차버린다고. 와, 이건 진짜 악몽입니다. 악몽. 카운터를 너무 잘 쳐요. 카운터를. 그러니까 영규님의 플레이에 반은 카운터야 지금. 자, 가드 깨졌고요. 잡기 좋고요. 제가 아까부터 말하지만 쿨잼님은 지금 옳은 판단을 하려면 차크라 대신 하면 안 돼요 지금. 눈물 나게 맵이 넓어서 차크라 대신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건 좋아요? 어? 잠깐만. 어, 또 지금 경기가 좀 희망이 서서히 생기거든요, 쿨잼. 자, 막아주고 들어가죠. 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차크라 대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쿨잼님. 아, 실력이 되는데 너무 안타깝네 진짜. 어, 차크라 대시 계속 가 지금. 아, 이걸 가면 안 되거든요 지금. 상대가 카운터 거의 진짜 미쳤거든요 지금. 아, 쿨잼 바꿔치기 없어서 힘들어 보입니다. 야, 이걸 영규님이 역전해. 또 이걸 상대가 바꿔치기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그냥 언제 죽느냐 진짜로. 이제부터는 쿨잼이 언제 죽느냐, 그 정도 단계까지 돼버렸어. 아, 여기서 영균이 결승전을 1부 리그를 질출한 것도 모자라 2대0으로 완승을 거두며 오늘 결승전까지 진출합니다. 아, 대단하네요. 아, 카운터 진짜 대단하네요. 어, 카운터를 너무 잘 쳤고, 그리고 쿨잼님은
운영이 되게 좋아. 운영도 좋아. 근데 운영도 좋은데 진짜 쿨잼님은 영규님의 카운터 때문에 진 겁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쿨잼님은 유리한 순간에 하나 실수를 하는 게 이게 하나 있어요. 걸어서 가도 되는 거리를 차크라 대시를 너무 많이 썼어. 그러니까 세 번을 참고 한 번을 쓰고 뭐 이런 것도 내가 보긴 봤는데, 근데 그게 한 번이 결국 역전이 네 번이니까 문제입니다. 아 그런 모습 정말 아쉬웠고, 그리고 영규님은 정말 대단하네요. 2부리거에 이런 맛이 있는 거죠. 1부리거 이제 영규님 어찌됐든 이제 2부리거가 됐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빨리 2부리거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1부리거 되긴 했지만 왜냐하면 2부리거는 이런 게 정말 재밌는 겁니다. 왜? 레전드는 2부리거에서 나오니까. 1부리거에서는 살아남는 경기라지만 2부리거에서는 진짜 올라가고 싶은, 진짜 정말 누가 한 명이 결국 로얄로드가 돼야 돼. 그날 우승까지 하고 계속해서 그런 모습 보여줘야지만 1부리거가 되거든. 1부리거가 되려면 레전드가 될 수밖에 없어. 2부리거에서는. 그래서 2부리거에서 레전드가 나오는 겁니다. 아 지금 영규님이 딱 그래요 지금. 아 진짜 재밌는 선수예요 진짜. 아 오늘 아주 리그 뜨겁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진짜. 자 다음 4강전 매치는 카누님과 지로님의 경기네요. 가보도록 하지요. 우승자들의 매치입니다.